자, 안녕하세요. 점심에 잠깐 보고 있는데, 파월 연설로 인해 뉴스가 하나 나왔죠.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9월 달에 0.75, 그 다음에 0.5, 0.5.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더 늘어났죠. 높아졌죠. 그래서,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좀 맞춰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급락의 가능성이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비중을 줄여야 될것 같고, 채권 수익률 2년짜리에도 뭐 급등, 공포 정도는 아니지만 살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아침에 살짝 조금 더 올랐네요.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있고 해서, 당연히, 요, 전고점 부근은 뚫었지만, 뚫고 우주를 뚫고 날아가는 정도의 공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되지만 비중은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자, 금요일 날이요. 오늘 오전에까지 거의 한 5%까지 밀렸고, 지금 살짝 반등을 주고 있겠는데, 반등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급등보다는 급락의 가능성에 조심을 해야 된다. 계좌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요, 갭자리. 요 갭자리 부분을 또 이탈했네요. 코스닥은. 자, 코스피는, 딱 여기 걸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박스권을 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요 위에 박스권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방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위랑 아래랑 딱 중간 정도 박스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오면, 지금 비중을 줄였다가 더 내려, 한번 또 급락을 하면, 여기서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좀 올라오면 살짝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비중 조절하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종목들은 대부분 떨어졌죠. 뭐 2%, 4%대, 5%대까지. 제 계좌도 지금 온통 팔았습니다. 온통 팔았습니다. 두드려 맞았는데, 오늘 저는 딱두 종목, 아이디스 홀딩스. 요거는 12,550원에 걸어놨는데, 어떻게 됐나요? 12,550원에 걸어놨는데, 아직 매수가 안 됐네요. 자, 이쯤에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됐고, 그리고 서현탑, 서현 시리즈 말씀드린 서현탑 메탈은, 자, 시가에 샀습니다, 시가에. 시가에 한 100만원치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지금 한1% 정도 수익이네요. 얘는 만약에 이제 좀 여기 내려오는 시가 근처 온다면 종가에 팔 생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한 5천만원 들고 있다면 한 1천만원, 1,500만원 정도를 비중을 덜어내고, 나머지 종목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움직임에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등보다는 급락의 가능성이 좀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겠죠. 자, 고퍼스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퍼스가 거의 5%까지 갭상승을 해버렸네요. 갭상승을 하고, 기관이 아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시장에 크게 무관한, KX. 이 종목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안 잡히네요. 자, 요 종목 소개해드렸죠. KMH에서 사명 변경한 거. KX 하이텍. KMH 하이텍. 요거보다는 KX. 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시장 흐름, 자회사,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크게 상관없고,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사이. 크게 뭐 빠지는 것도 없고 해서, 얘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남해와 빌어주는 뭐 저가에 못 샀지만 지금 뭐 조정을 준다면 들어가겠지만 요 정도까지 만천원 밑에 올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TYM도 살짝 밑으로 빠졌네요. 좀 좋은 자리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현 탑메탈, 서현 이화. 서현 이화는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바닥권도 오르고 있고,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보입니다. 여기서 1차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시장이 조금 더 밀리고, 매수해볼 만한 시점이 생기면, 그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종목은 너무 많은데, 뭐 샀다, 이수학. 엄청 급등을 하네요. 종목들은 너무 많은데, 어떤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크게 많이 달라집니다. 세력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세력주, 거기에다가
저점 라인들은 지켜주는 종목들. 저점 라인 뭐 지켜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에스엠코어는 여전히 강하고요. 국제약품 3일제약. 이 종목들도 급등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데, 국제약품도 윗골에다가 내려왔죠. 가격 메리트는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포스코 ICT는 여전히 또 강하고요.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는 종목들이 더 합니다.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 이런 종목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이미 미리 골라놨다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판단이 되면 주저없이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좀 담는 종목들. 자, 변동 수급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도 아주 여전히 약하네요. 외국인들 팔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약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코스닥이. 코스닥 종목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파생에서는 더큰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99억, 100억 가까이 푼 매수를 해놔서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기보다는 한 차례 더 빠졌다가 바로 반등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들을 좀 비중을 덜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자, 주중에 좀 반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만 없다면 반등을 해줄 것 같은데, 반등도 큰 기대보다는 적당히 한 0.5에서 1%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소 관련주도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저점 라인들을 뭐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저점을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탈한다면 좀 걷어넣어야겠죠. 자, 오늘은 그렇게 보고, IDS 홀딩스는 거래가 안 되네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만원, 20만원 조금씩 밑에 받쳐놓으면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550원 안 됐고, 매수 체결이 안 됐네요.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서현탄메탈. 자, 얘는 바닥에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조금 더 내려온다면 본절가에서 팔고, 조금 더 오른다면 수익권에서 팔고, 종가 부근에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네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